혹시 인터넷에서 같은 옷을 입은 스타들의 비교 사진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기사를 보고 있으면 그 내용 자체보다 아니 어떤 부지런한 혹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어떻게 찾았을까 그런 생각부터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대요. 어떤 물건의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하면 알아서 똑같은 물건 사진들을 쫙 찾아준다는 건데 참 별별 프로그램이 다 있죠. 신기하다. 누가 그런 걸 만들었을까? 한참 감탄을 하다 보면 순간 또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됩니다. 신기한 건 신기한 건데 과연 그게 꼭 필요한 기술이었을까?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더 행복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아날로그 주의자가 됩니다. 앨범을 만드는 레코딩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과연 음악이 더 좋아졌을까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 소풍 간다면 소풍날 더 신이 날까요?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가 사용된 지 22년, 지금은 80%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데 22년 전보다 사람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벌써 나흘째네요. 푸른밤 그리고 심연보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쓸쓸 해가와 장도와 너를 이럴 때 정말 너 생각이 나.
오늘 푸른밤 첫 곡은 DJ DOC의 비에 들으셨어요. 여기는 푸른밤이고요. 저는 오늘로서 나흘째네요. 벌써 진행을 맡고 있는 심연보예요. 비가 왔죠. 겨울비가 살포시 왔었는데 지금도 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스튜디오 안에는요, 지금 겨울 분위기가 물씬 물씬 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벌써 장식이 돼 있고 이 안에가 너무 예뻐졌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비가 왔네요. 오늘 이래저래 오늘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외롭다. 겨울비가 주는 느낌이 또 있잖아요. 가을에 그 마지막 낙엽을 다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뭐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고요. 푸른밤 문자 메시지 그리고 푸른밤 미니하고요. 미니 MBC하고 문자로도 참여,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말할 때마다. 푸른밤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미니는 공짜고요. 문자 메시지는 011-2000-864번이에요. 2000-864번. 문자 메시지는 정보 이용료 100원 듭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노래 저희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010 사용하시는 분들은 012 붙여주셔야 잘 도착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선물이 있네요. 12월 6일 수요일, 7일 목요일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요. 뮤지컬 배우 브랜든 리틀 콘서트 티켓을 드리고 있어요. 브랜든 리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 브래드 리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페라 유령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뮤지컬인데 팬텀 역할로 전 세계에서 2100회 공연을 한 그런 세계적인 배우예요. 이번 뮤지컬 콘서트를 통해서 한국 관객들에게 뮤지컬의 감동을 선물한다고 하시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공연 보고 싶은 푸른밤 가족들 이벤트방에 신청해주세요. 티켓 드릴 거고요. 그리고 브래드 리틀은 내일 푸른밤 초대석에도 나오실 거예요. 많이 이벤트방에 참여해주시고요. 오늘 한 줄 음악 편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 광명시 광명 7동에서 전윤혜님이 친구 박초롱씨에게 한 줄 음악 편지 보내주셨어요. 초롱아, 아이 낳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 너의 이쁜 아기 씩씩하고 멋있게 잘 자라라고 기도할게. 빠른 시일 안에 아기 보러 갈게 하셨네요. 초롱씨가 아기를 낳으셨군요. 얼마 전에 제 동생도 제 큰동생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날 그 병실에 이제 그 출산하러 들어가면서 통화를 했어요. 제가 운전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 아파가지고 이제 막 소리 이렇게 막 그 아플 때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오빠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저도 아직 보러 못 갔어요. 근데 초롱씨 아이 낳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안 써주시고 그냥 너의 이쁜 아기라고만 써주셨는데 아기 나셨으니까 잘 드시고요. 적당히 운동하시고 몸 건강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사랑이 오지 않아요. 전진 씨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경기 광명시에서 전윤혜님이 친구 박초롱 씨에게, 아기 낳으신 박초롱 씨에게 보내주시는 한 줄 음악 편지, 전진 씨의 사랑이 오지 않아요. 들려드릴게요.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침이 오지 않길 바랬어.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 속에 익숙해질 때 내 가벼움에 눈물이 그대 아니었나요? 오랜 시간 속에 흘러가 버린 줄만 알았죠. 지친 하루 속에서 오늘마저도 아무 말 없이 그댈 불러보내요. 사랑이 오지 않아요. 찾아 떠나간 걸요.
그땐 죽어요. 부티가 잘잘 흐르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정말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다. 고맙게도 돈도 많고 얼굴도 이쁘다. 하지만 생일 선물은 계좌로 입금했어.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몰랐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있기 마련이고 뭐든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안에서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는 시간, 첫눈과 칠판 긁는 소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사연이에요. 충북 청주시 홍덕구에서 정선영님이 보내주셨네요. 파스에 대한 이분법. 요즘 김장철같이 몸쓰일 일이 많아질 때 꼭 필요한 우리의 친구, 파스에 대한 이분법입니다. 특히나 어머님들이 김장 많이 담그시고 나면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얘 일로 와서 파스 좀 붙여봐라,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먼저 첫눈입니다. 단순히 접질리거나 평소에 숨쉬기 운동만 하다가 조금 움직인 날 온몸 곳곳의 근육들이 날 잡아잡수 하고 버틴길 때, 찜질방에 가서 지져주는 것도 좋지만 역시 우리의 친구 파스를 한 장 붙여주면 싼값에 후끈후끈하니 좋다. 종류도 다양해서 뿌리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바르는 연고 타입도 있다. 뿌리는 건 보통 이 운동선수들이 축축 많이 뿌리죠. 연고 타입은? 네, 연고 타입도 있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증상에 따라 바르면 된다. 특히 목이 물렸을 때 물파스가 최고다. 네, 목이 물렸을 때 물파스가 있으면 정말 좋죠. 없을 때는 보통 이렇게 침 바르고 이렇게 침 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그러는데, 칠판 긁는 소리입니다. 역시나 파스의 그 독특한 냄새는 앞만 후끈후끈해도 어쩔 수 없다. 학창시절 어깨가 걸려서 파스 한 장 몰래 붙이고 가면 친구들이 킁킁댄다.
이 냄새는 하면서 냄새의 발원지를 추적 들어오면 민망함을 감출 수 없다. 파스를 바르면 괜히 아저씨스럽다는 인상을 풍기게 된다. 안 그래도 들어보이는 얼굴, 파스 냄새까지 합세하면 저기 연세가 하는 말을 듣기까지 한다. 단순 타박상이나 삐었을 땐 쿨파스, 만성관절염이나 신경통엔 핫파스를 붙여야 하는데 이걸 잘못 사용했을 시에는 부종이 생기거나 통증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민감한 피부는 벌겋게 달아올라 금세 따가워지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만한 상황이 생긴다. 뗄 때 진짜 눈물 난다. 지난 주말 친척들과 모여서 대규모 김장 담그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저 서로 파스 붙여주면서 너무 안쓰러워 했던 생각이 나서 사연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파스 종류 다양하죠 진짜. 예전에는 그 이 얇은 거 한 장으로 돼가지고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있는 그 한 종류였는데 요즘에는 그 보조 접착제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예, 이렇게 아무튼 사용 방법이 좀 예전보단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 냄새도 냄새지만 특히 남자분들은 예 진짜 예 그 다리 같은 데는 뺄 때 정말 아팠던 것 같아요. 노래는 정선영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김종국의 한 남자 들려드릴게요.
경남 진해시에서 조현영 씨가 산속 고시원 생활의 이분법 보내주셨어요. 지금 고시원에 들어온 지 한 달쯤 되어가네요. 처음엔 어리벙벙했으나 슬슬 적응이 돼서 여유도 생겼어요. 한 달 만에 터득한 고시원 생활에 대한 이분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고시원도 아니고 산속 고시원 생활의 이분법입니다. 산속 고시원. 정말 고독한 단어 두 개가 좀 섞여 있어요. 첫눈, 첫 번째, 조용해서 공부하기 좋다. 고시원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옆 농장 오리 소리만 빼면 별다른 소음은 없다. 둘째, 공기는 말할 것도 없이 좋다. 그래서 고시원의 공기청정기가 절대 필요 없다. 기도를 통과하는 산뜻한 공기는 마치 사이다처럼 알싸한 기분까지 든다. 셋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등산이 가능하다. 다이어트 운동 중엔 등산이 최고. 주말에는 등산을 하면서 자칫 고시원에서 빛을 이룰 수 있는 나의 미모를 재충전하고 있다. 캬, 이 운동 중에 등산이 정말 최고죠. 운동도 되거니와 이 아주 그 밀도 높은 산소를 많이 흡입할 수 있으니까 피부엔 정말 좋겠네요. 넷째, 밤하늘의 별도 실컷 볼 수 있다. 가끔 남자친구가 고시원으로 오면 저 별은 네 별, 이 별은 우리 자기 별? 유치한 별 구경도 즐길 수 있다. 운이 좋은 날이면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 수도 있다. 별똥별도 보이는군요. 산속 고시원에 가면. 다섯 번째, 친구들이 택배로 보내주는 간식거리로 입은 항상 즐겁다. 물론 반협박과 반비굴에 의해서 얻어낸 것들이지만 친구들은 고시원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엄청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뭐든 보내주려고 한다. 정말 이번에 친구들의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칠판 긁는 소리. 첫 번째, 아무런 자극 없는 생활 때문에 무료해지기 쉽다. 밤에는 별 보고, 주말에는 등산, 낮엔 심심하면 주인집 개와 놀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다. 가끔 주인집 개와 얘기하고 있는 나를 보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너도 혼자구나,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둘째, 주변에서 나는 고향의 냄새는 감수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거름 이런 냄새가 되겠죠, 아무래도. 넷째, 멀리 와 있으니 괜히 공부 많이 한 느낌이 든다. 알고 보면 아닌데 가끔 생각해보면 집에서 보다 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거 진짜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집에서 할 때보다 괜히 독서실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도 괜히 공부는 더 많이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넷째, 할 일이 없다 보니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챙겨 먹고 친구들이 보내준 간식까지 꼭꼭 챙겨 먹는다. 등산하면 뭐하나, 살은 차곡차곡 찐다. 조현영 씨 산속 고시원 생활의 이분법 보내주셨는데요.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맑은 공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산하실 때까지 예,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요, 조현영 씨가 신청해 주신 박기영 씨의 보석 들려드릴게요. 시간은
부산 금정구 장전 3동에서 김미숙님이 스캔들에 관한 이분법 보내주셨어요. 최근 시경님과 선희 언니의 열애설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스캔들에 대한 이분법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야, 이건 성시경 씨가 들으셔야 되는 건데. 먼저 첫눈, 첫 번째, 스캔들도 다 인기가 있어야 나는 법. 당연합니다. 존재감 없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애인이랑 손잡고 다녀도 아무도 모른다. 예를 들면 가장 비참한 건 존재감도 없는데 애인도 없어. 두 번째, 손도 한번 안 잡아본 상대와 스캔들이 났는데 그런 이유, 이성으로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 예, 급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기도 한다. 칠판 긁는 소리. 첫 번째, 아니 진짜 사귄 것도 아닌데 소문이 나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소문이라도 나면 억울하지는 않지. 정말 속 터진다 터져.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렇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데 소문나면 속 터지죠. 두 번째입니다. 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면서 아예 소문의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 정말 부담 100배 1000배다. 세 번째. 거기다 스캔들 대상으로 난 상대방이 영 아닐 경우 정말 짜증 지대로다. 소문을 내주려면 좀 더 내 스타일로 내주던가. 네 번째. 친했던 사이가 괜히 어색해질 수 있다. 조금만 친해 보이면, 친한 행동만 보이면, 거봐 거봐 쟤네 진짜 사귀나 봐 라는 말로 오해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는 오빠 동생 사이에요 라는 말로 대답하면 네가 연예인이냐 혹은 아유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냐 라는 식의 기분 나쁜 반응을 선물 받게 된다. 그래도 보통 연예인분들은, 뭐 가수분들도, 그 영화배우분들도 아무래도 무명 때는 스캔들 한번 일면을 장식해보는 거 원하지 않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스캔들 이상형, 나 이 사람과 스캔들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악은요, 빌 위더스의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Just the Two of Us 들려드릴게요.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서 송한나 씨가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이분법. 우리 송한나 씨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시는군요.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이분법 보내주셨어요. 먼저 첫눈. 첫 번째. 극소수지만 예고는 남자가 있는 남녀공학이다. 그렇네요. 여학생들이 좀 더 많겠죠, 아무래도 예고는. 두 번째. 선배가 되면 살만하다. 예고는 위계서열이 장난이 아니다. 후배들은 선생님보다 선배들을 더 무서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복도를 지나갈 때 후배들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할 때 느끼는 그 기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분이 으쓱해질 때가 있다. 나도 후배였을 땐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복도의 바닷가 뽀뽀하고 다녔다. 세 번째. 야, 이거 좋은데요. 미팅이 잘 잡힌다. 예고 여학생들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매주 소개팅이며 미팅을 하며 스케줄 빡빡하게 1년을 보내기도 한다. 물론 다 이쁜 건 아니지만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칠판 긁는 소리. 시험 보다가 1년이 다 간다. 우리 학교는 중간고사를 보면 약 3주 후 중간 실기시험을 본다.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씩 무대 경험을 쌓고자 위클리도 본다. 이런 또 시험이 있군요. 즉 한 학기에 보는 시험이 중간고사, 중간실기, 위클리, 기말고사, 기말실기, 위클리. 가끔은 중간에 모의고사가 낄 수도 있다. 정말 시험 보다 보면 1년이 다 간다. 야, 시험을 정말 많이 보군요. 중간고사 보고 보통 기말고사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중간고사, 중간실기, 위클리, 기말고사, 기말실기, 위클리 이런 식이네요. 두 번째, 예고면 공부 안 하고 실기만 해서 대학 가는 줄 안다. 하지만 공부와 실기를 모두 잘해야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 세 번째, 예고는 수능 끝나도 절대 못 논다. 수능 끝나면 그때부터가 예고 학생들에게는 진짜 입시다. 대학에 있어서 수능보다 실기가 크게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네 번째, 학비가 장난이 아니다. 항상 등록금 더하기, 실기 지도비 더하기, 운영회비 더하기, 급식비 더하기, 기타 등등 한 달에 나한테만 드는 돈이 장난 아니다. 우리 엄마 늘 하는 말, 아이고 저건 돈 먹는 기계야 기계.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 별명은 구멍난 돼지 저금통이다. 엄마, 아빠 항상 죄송하고 고마워요.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이분법, 송한나 씨가 구구절절 보내주셨네. 시험이 일단 많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이 참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 입시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공부보단 실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또 아니었군요. 예고만의 또 있습니다. 이런 애환이. 근데 뭐 미팅 잘 잡히니까요 좀 감수하세요. 그런 거는. 노래는 서영은 씨의 혼자가 아닌 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첫눈과 칠판 긁는 소리 함께 하셨어요. 사연 읽다 보니까 재밌네요. 이 모든 것에 참 양면이 있어요. 이분법. 재밌네요. 저도 지금 음악 들으면서 잠깐 그런 생각 했었는데, 이 데타 DJ도 분명히 첫눈과 칠판 긁는 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첫눈은 뭐가 있을까요? 첫눈. 시경 씨가 오면 한 번 정도, 예,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타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앞에 DJ자가 붙는다는 거, 대타 DJ. 예, 이 정도가 첫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칠판 긁는 소리는 뭐 있을까요? 익숙해질 만하면 그가 돌아온다는 거. 그런 게 있겠죠. 지금 제가 누구냐고 여기저기서 그 문자를 많이 올리시는데요. 시경 씨 감기 걸리셨어요가 아직도 되게 많고, 알렉스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4일째 진행하고 있고요. 심연보예요. 송시경 씨는 이제 며칠 남았죠? 며칠 지나면 토요일부터 송시경 씨가 예전처럼 다시 자리 돌아오실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저하고 같이 푸른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까 하루 종일 조금씩이긴 했지만 겨울비도 내렸고 그래서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으네요. 노래 골라놨는데요.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 You 들려드릴게요.
1, 2부 마지막 곡으로 도원경의 이 비가 그치면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성시경입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그녀는 참 오랜만에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마주쳤다기보단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그녀가 알아본 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긴 좋아했었나 보네. 몇 년 만에 보는데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냐. 스스로도 놀라웠던 그녀. 그 남자는 그녀로 하여금 한동안 마음 설레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눈물까지 짜내게 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얼굴도 못 본 지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애달픔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어쩐지 가슴이 두근대는 느낌. 그런 스스로가 웃기다고 생각한 그녀는 남자의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려 한껏 씩씩하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와! 이게 몇 년 만이에요? 그녀를 알아보고는 놀라며 반가워하는 남자의 웃음. 순간 그 눈부신 웃음에 또 한 번 심장이 요동쳤던 그녀는 이러면 안 된다 싶었는지 남자의 등짝까지 때리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 정들게 왜 웃고 그래요. 그나저나 여전하시네요. 방금도 여자친구랑 통화한 거 맞죠? 아우, 두 사람은 헤어지지도 않네. 헤어지면 내가 확 잡아서 사귈라 그랬는데. 소도 때려잡을 털털한 기세. 그런 그녀를 보며 좀 당황스럽다는 표정이 된 남자.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은지 말을 바로잡습니다.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은 헤어졌어요. 좀 됐는데. 그나저나 많이 씩씩해지셨네요.
예전엔 되게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표정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 여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 꺾었다가 손을 막 부비더니 결국 난데없는 소리를 꺼내고 맙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럼 제가 소개팅이라도 시켜드릴까요? 어디선가 메아리치는 뻐꾸기 울음소리. 남자의 정중한 사양을 뒤로하고 여자는 헐레벌떡 복도의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넘어지지는 말자. 여기서 발코에서 넘어지면 난 정말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제발 화장실까지만 무사히 가자. 다행히 발이 꼬여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말을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정말이지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귀를 막고 애국가를 부르고 부르다 바람을 잔뜩 집어넣고 또 빼고 그리고는 절망하는 표정으로 침대 위로 몸을 던지고 가슴 쾅쾅 두들기고 머리보다 입이 먼저 움직이고 말보단 가슴이 먼저 설치니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선 되는 일이 없다고. 이럴 거면 차라리 두근거림을 들키는 게 나았을 거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음에 만나면 미친 척 고백이나 해볼까 하고.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랑을 말하다.
박혜경 씨의 고백 들으셨어요. 오늘 사랑을 말하다 하고 참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진짜 그렇죠. 그 마지막에 오늘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왜 그 누군가에게 설레이는 내 마음 혹은 두근대는 내 마음을 보이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상황 보고 하다가 정말 보이고 싶은 모습은 하나도 정작 못 보이고 또 그 사람 상황까지 다 신경 써서 지레짐작으로 내 마음 보이고 나면 그 사람 상황은 변해 있고 정말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인연이라는 말도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랑을 말하다 함께 하셨습니다. 미니 MBC와 문자메시지로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아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그렇게 문자 MBC와 미니 메시지로 보일까요? 자꾸 참 편재만님 훗 첫눈 칠판에서 소개한 분처럼 저도 고시원 거주자입니다. 이야 산속에 고시원 거주 8개월 차죠. 그나저나 11월엔 이 추운 날에 11월 이 추운 날에 웬 고향의 냄새가 난다 하실까? 여긴 공기만 무지 막습니다. 인터넷이 되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아, 좋은 곳이네요. 공기만 맑은 곳은. 야, 뺄 건 빼고, 예, 좋은 것만 있네요. 조금, 왠지 좀 더 그 입실료가 비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김금인님이 동생이 글 쓴다고 머리 쥐어 뜯고 있어요. 가까이 가기에도 저 무서운 기운. 문학하던 애들은 다 저런가? 동생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글 쓸 때 집중력과 끈기를 보면, 아무나 못하는 것인 듯 하기도 해요. 동생아 힘내. 저도 못 쓰고 있을 때 누가 주변에 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저리 가라고 예전에 말한 적까지 있었는데 그냥 두세요 혼자. 다 쓰고 나면 또 예쁜 동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임슬기님 3년 전부터 벼르던 가방을 오늘 샀어요. 통장의 잔고는 뚝 떨어졌지만 두꺼운 책을 두 권이나 넣어도 가방이 얼마나 가볍던지 한 달간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최유리님 남자친구 제대 99일 전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해병대 993기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성진아 사랑해. 야 이분 오늘 제일 신나신 분인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 제대 99일 전 축하드립니다. 이성수님 얼마 안 남은 시험 때문에 하루 종일 불어책만 붙들고 있다가 잠시 쉬는 틈에 글 남겨요. 현모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갑자기 부담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잠이 사르르 오는 중이라고 핑계를 대고 싶군요. 아 한불 불안사전 전자사전이 있으면 공부하기 훨씬 더 편할 텐데 선물이라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한불사전 불안사전 그거 비싼가? 야 박미영님 배고픈 마음 수련하고 달래느라 십자수하는 중인데 눈 아프고 발 아프고 긴 겨울밤 허벅지 찌르던 안하기 따로 없네요. 십자수 8590님 전 왜 이렇게 지지리도 수학을 못할까요? 지금 제 몸에서는 수학 혐오 기가 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참 못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일본 소설가가 쓴 책이었는데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란 책이 있어요. 내용도 되게 재밌고 아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저도 그런 책 먼저 좀 읽게 하고 수학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서 부에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8512님
깁스에서 외출 못한 지 19일째입니다. 아우 답답하시겠어요. 계단에서 앞구르기 했거든요. 아픈 건 둘째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얼른 나으세요. 뼈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8657님, 오늘 아유미의 큐티 허니 춤 배우고 왔는데요. 부탁할게, 부탁할게. 이거죠. 이 뻣뻣한 허리 어떡해요. 춤도 배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9259님, 어제 비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잠들었는데 오늘 진짜 비가 오네요. 겨울비랑 잘 어울리는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가 있을까요? 현보님이 한 곡 추천해 주셔요 하셨는데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김종서 씨 겨울비밖에 없네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사연 보내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는 이지현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네요. 인디고의 노래입니다. Rainy Days and Mondays.
오늘 천만 명의 노래, 천명의 노래 이제 소개해드릴 거예요. 대구 북구 이승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먼저 천만 명의 노래, 신승훈 씨의 I Believe. 이 곡 정말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곡입니다. 엽기적인 그녀 OST에 삽입되어 영화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하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착착 감기는 신승훈의 I Believe. 천만 명의 노래로 추천합니다. 이 곡은 특히나 일본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고 그 영화 사운드 트랙과 함께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은 천명의 노래, 015B의 처음만 힘들지. 며칠 전에 푸른밤에서도 잠깐 다녀가셨었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015B 7집 앨범 중 아주 귀여운 노래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 전자오락하나 생각이 들 수 있는 뿅뿅거리는 사운드가 먼저 귀에 들어오고요. 중간에 가다 보면 추억의 드라마 M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곡은 귀를 즐겁게 하는 곡이에요. 가사는 연애에 있어서 처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노래인데요.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하셨네요. 저는 이 015B 노래는 처음만 힘들지라는 곡은 못 들어봤는데 설명만 들어도 대충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우리 이승현님이 워낙 곡의 느낌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 정석원 씨, 015B 장호일 씨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들을, 참 가사도 가사지만 그 음악적인 실험성, 그리고 아이디어 있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어떤 이펙트나 효과음들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곡을 더 생기발랄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천만명의 노래, 천명의 노래, 대구 북구에서 이승현 님이 신청해 주신 신승훈의 I Believe, 그리고 015B의 처음만 힘들지. 이 곡은 피처링이 요조 그리고 케이준 두 명이네요. 두 곡 들려드릴게요.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면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난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나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엔 난 믿고 있다.
세상도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아래서 이제 눈물로 남겨졌지만 이 자를 난 지킬게요.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기다림조차 충분히 행복하겠죠. 사랑한 이유만으로 또 하루가 지나가고 오는 게 잊어도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난 그대여야만 하죠. 시작했어. 처음 손을 잡던 날 모두에게 전화를 했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그날은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오래갈 것 같은가. 서로 본성을 숨기기 쉽지 않을걸. Where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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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질보이기 처음만 힘들지. 소리 지르기 처음만 힘들지. 전화 확 끊기 처음만 힘들지. 그만 만나자 날 처음만 힘들지. 한 번 본색 보이고 나면 그다음부터 습관적이 되지요. 그런 일은 내 초에 시작 마세요. 푸른밤 청취자분들 사연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첫 사연은요,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서 신나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보님. 시경님 대신에 푸른 밤 지켜주시는데 편안하고 좋으네요. 덕분에 쌀쌀한 밤 시간에 잘 놀고 있어요. 제가요, 약 한 달 전에 지저분한 머리를 조금 변화시키고자 나름대로 샤기컷이란 걸 했습니다. 사실 끝에만 샤기컷 느낌이 나도록 자른 건데요. 자르고 보니 참 제가 그전에 염색도 하고 또 머리카락이 원래 얇은 편이어서 머리가 끝에만 풀풀 날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슬슬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주말에 머리를 풀고 거실을 돌아다니는 절 보시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 딸, 머리 좀 잘라야겠네. 머리끝이 지저분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이거 원래 이렇게 자른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왜 그랬냐고. 쿵쿵. 안 와. 그 이후로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코팅을 해? 말어? 파마를 해? 말어? 그냥 확 잘라버려? 말어? 이래저래 고민 중이에요. 엄마는 그러니까 뭐하게 머리는 그렇게 잘랐냐 하시면서 네가 이효리 머리 자른다고 이효리 되는 거냐? 하시고 이제 적지도 않은 나이에 마지막 발악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괜히 찔리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알았지만요. 이번에 샤기컷을 통해서 또 절실히 알았어요. 제가 이효리 머리 자른다고 해서 이효리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송혜교가 입은 모자티 입는다고 해서 송혜교 안 된다는 거. 제가 스키니진과 스모키 화장을 한다고 해서 헐리우드 모델 언니들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걸요. 아,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해요. 그쵸? 하지만 또 여기저기 인터넷 쇼핑과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왠지 제가 또 입거나 하면 비슷할 것만 같은 이유는 뭘까요? 요즘 들어서 사람의 개성이 너무 같은 색들로만 바래져가는 느낌이에요. 저도 누구 따라할 생각 말고 저만의 색깔을 찾도록 노력해 봐야겠어요 하셨네요. 이 샤기컷이라는 헤어스타일이요. 참 난해한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 자르면 이제 샤기컷이 안 되고 사기컷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 따라 좀 다른 스타일인데 헤어스타일이 중요하죠. 특히나 머리 한번 잘못 자르고 나면 두고두고 야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신나라님 말씀이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이효리 머리 자른다고 해서 뭐 이효리 안 된다는 거, 송혜교가 입은 모자티 입는다고 송혜교 안 된다는 거 맞는데 안 돼도 상관없지 않나요? 우리 신나라 씨가 사기컷 하시면 신나라 샤기컷이 되는 거고요. 또 모자티 입으시면 송혜교 모자티가 아니라 우리 신나라 모자티가 되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변 말,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나 머리 자르지 말 걸 그랬나 봐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딱 용기를 내고 하신 거니까 변화에 적응하세요. 제가 보기엔 멋진 스타일일 것 같아요. 이미 신나라 씨의 스타일이. 아, 노래는요. 박지훈 씨의 노래 잘못 골라놨어요. 이 곡은 성시경 씨가 피처링 하신 곡인데요. 우리 일본에 가 있는 시경 씨를 생각하며 이 곡을 함께 듣도록 하죠. 노혜미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줄게요 모든 나의 잘못인 걸.
경남 마산시 구산면에서 이수빈 씨가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이 엄마와 은행 365일 코너에 가다. 은행에 갈 일이 있었는데 낮엔 못 가고요. 저녁 늦게 동네에 있는 365일 코너에 엄마랑 일 보러 갔어요. 기계에서 돈을 찾고 또 돈을 입금하는 간단한 일이지만 하루 종일 일에 쫓기다 보니 고작 5분이면 해결될 일을 이렇게 끙끙대며 미루게 되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같이 은행에 갈 때면 엄마는 왜 항상 은행 명세표를 굳이 받으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어봤더랬죠. 엄마, 그거 그냥 안 받는 게 편하지 않아? 잘못 버리면 개인정보도 유출될 텐데. 그랬더니 엄마는 ATM 마지막 화면에서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서 당연히 예 하고 받으셔야 되는 줄 아셨대요. 그거 안 받으면 처리가 안 되는 줄 아셨다면서요. 그래서 엄마의 지갑 속엔 항상 돈보다 작은 명세표들이 그렇게나 두둑히 들어있었나 봐요. 이젠 명세표 받지 않아도 돈은 나온다고 일은 잘 처리되니까 모으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지갑에 명세표보다는 돈이 두둑해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은행 업무도요 간단치가 않아요. 꼭 어머니들 아니시더라도 저부터도 그 요즘에는 공과금 같은 거나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것도 창구에서 잘 안 받더라고요. 아예 안 받는 건가? 저도 가면 그 자동 입출금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여러 번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좀 보통 사람보다 기계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정도니까 우리 또 어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겠죠. 은행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은행 가야 되는데 생각은 하면서 어쩔 때는 그게 아주 큰 업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왔다 갔다 다른 일 보다가 은행에 반드시 가야 한다, 오늘. 왜 그 막 제때 안 내면 과태료, 그다음에 공과금 같은 거는 뭐가 붙잖아요. 가산금 같은 게 붙어서. 그런 것도 좀 어쩔 때는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때제때 은행엔 꼭 가려고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명세표 저도 지갑에 항상 두둑한 편인데 이수빈 씨 어머니 예, 명세표 이제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아셨고요. 사실 저도 지금 안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래는요 신여원 씨의 노래 임미정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It was in 시라즈 들려드릴게요. 이 곡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멜로디일 거예요 아마.
Don't kiss me, darling. I want you to hear the things I say. I loved you on my way, but you know I'm gonna leave you. The clock was always ticking in your heart. Yes, I know your heart, it's always on the rise. Hate what I've become, but I'm still gonna leave you. And I don't think you should stay for the night. Baby, you know that my flesh is weak. You know I simply cannot sleep without you. My heart is simply nowhere to go. Tears you're crying. Time and time again, you take me back in. Baby, you don't have to make it plain. This is not real love. I
조지 마이클과 무티아 부에나가 함께한 곡이에요. This is not real love까지 들으셨습니다. 조지 마이클 목소리는 참 개인적으로는 밤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 OM이라는 팀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조지 마이클 굉장히 오랫동안 팬이었는데 목소리가 참 그 밤의 분위기, 특히나 그 도시의 야경 같은 분위기하고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조지 마이클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는데 참 좋네요. 오늘 푸른밤 세레나데 부산 광역시 사하구 당리동에서 손정욱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곡은 노영심 씨가 97년도에 발표했던 이야기 피아노 무언가라는 피아노 연주곡 앨범의 여섯 번째 트랙 엘 까미노입니다. 스페인어로 길이란 뜻이죠. 이 앨범에는 노영심 씨 외에도 윤상과 김광민 씨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곡 엘 까미노, 이 곡은 윤상 씨가 작곡한 연주곡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바로 앞트랙인 에릭 사티의 짐 노페티의 전혀 뒤지지 않는 곡이라고, 그만큼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3분이 채 안 되는 짧은 곡이지만 윤상 씨의 신디사이저 연주 위로 흐르는 노영심 씨의 차분한 피아노 소리, 그리고 얼핏 부조화스럽게도 느껴질 수 있는 악기인 꽹과리와 북소리가 중첩되면서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까지 묻어나오는 정말 멋진 곡입니다. 그동안 가사가 없다는 이유로 라디오에선 잘 소개되지 못했던 이 곡을 푸른밤 세레나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심 씨가 피아노를 치시고 윤상 씨가 신디사이저를 연주한 엘 까미노라는 곡 신청해 주셨어요. 윤상 씨는 참 그 뭐라고 하나요? 월드뮤직이라 그러죠? 그 라틴 계열의 음악이나 이런저런 음악들, 특히나 그 토속음악들, 그런 것들에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상 씨의 멜로디가 또 워낙 서정적이잖아요. 그런 멜로디와 그런 어떤 민속음악 같은 데서 느껴지는 리듬들이 섞이면 참 묘한, 예, 정말 매력적인 윤상 씨만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노영심 씨의 이 피아노까지 같이 했으니까요. 이 곡은 사실 저도 못 들어본 곡인데요. 오늘 손정욱 씨 때문에 저도 좋은 곡 한 곡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듭니다. 윤상 씨가 신디사이저를 연주하고 노영심 씨가 피아노를 연주한 그 노영심 씨의 97년 앨범 무언가에 있는 곡이에요. 엘 까미노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벌써 푸른밤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요. 내일 아침은 좀 더 쌀쌀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침에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왁스의 사랑이 다 그런 겁니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와 있을 거고요.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 그 달빛은 나를 만지면 내 가슴에 이를 내리네. 바보 같은 사랑을 했었어. 바보 같은 이별을 했어. 죽을 만큼 날 사랑했는데 바보같이 그댈 보내야 했어. 그대가 생각이 나도 그대가 보고 싶어도 그대가 그리워 내 맘이 너무 아파도 내겐 그럴 자격이 없어. 울 수도 없어.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그대가 보고 싶어.